남이섬 아시죠? 아시죠? 남이섬 그 황무지 같은 데를 갔다가 최고의 세계 최고의 시설을 만드신 경험이 있는 우리 강우현 대표님이 제주도에 가셔가지고 제주도를 또 다시 커다란 그 천지 개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좀 재밌게 그 했던 사례가 있는데 그걸 한번 청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강우현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물이 아주 말랑말랑한 소재인데 세미나라는 이름을 붙이니까 무척 딱딱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덜 딱딱하게 준비를 했는데 보니까 화면을 제가 직접 좀 다루도록 할게요. 여기서 하지 말고 저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불을 조금 더 낮춰주시면 꺼주든지. 네, 물 저는 하늘에 물을 그 하늘과 직결해 타는 일을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을 하늘과 직결하게 되면 세금도 안 내고 아주 좋아요. 네, 우선 상상 그림을 먼저 그려봅니다. 구름에다 빨대를 꽂아볼까? 구름에다 빨대? 네, 꽂아봅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니까 이런 거잘 그려요. 구름에다 빨대를 꽂아놓고 일단 빨아먹자. 하늘물을 먹고 마시고 이렇게 깨끗한 물을 넣을 것이다. 그리고 샤워까지 할수 있다고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상상, 저는 이런 걸로 삽니다. 하늘물, 네. 빗물로 상상을 실험한다. 상상실험, 연못에서 노모자까지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고 빗물을 브랜드로 만든다면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빗물 저금통 만들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남이섬에서 이제 처음에 2001년부터 이제 사장 대표자를 맡았다가 그때 27만 명일 때 맡았는데 2013년이 되면서 330만이 넘었습니다. 먹고 살만하게 되는 게 심심해져요. 그래서 다시 제주로 내려갔습니다. 자, 성공하면 성공 피로증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 피곤하고 싶지 않아서 내려갔는데 이런 벌판입니다. 한림은 반찬으로 80번지. 제주가 따뜻한 남쪽 나라 좋은 줄 알았는데 그 땅은 또 특별하게 돌은 많고 흙은 적고 찔레는 많고 나무는 없고 이런 말할 때 물이 없는 땅. 일소 삼무의 땅. 일소 이목 삼무의 합쳐서 나는 적고 세계를 없는 땅. 그래서 빗물이 보물이 되겠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봅니다. 상상돼요. 근데 물이 없다. 물이 없다. 벽에 부딪히면 지혜가 나온다고 그러죠. 물이 없어? 그런데 물이 필요해. 생각을 해봅니다. 비가 많이 올때 사람들은 어떡하나? 물을 그냥 배수구만 설치하고 배수로만 만들어요. 물을 내보내려고 해야지. 빗물이 아까울 리가 없죠. 비만 오면, 아니, 물이 없을 때는 물을 그렇게 필요로 하면서도 비가만 오면 쏟아내려고, 내보내려고 그래요. 그래, 반대로 하지. 역발상
배수, 우리는 집수로 해볼 그 집수. 네, 버린다는 것, 우리는 쓴다. 또 반대로 제주에서 제주에는 비가 오면 그냥 땅속으로 스며들어 버려요.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닥에다 연못을 깔았겠, 비닐을 깔았겠죠. 버린다는 것. 자, 버리는 게 뭐냐? 어떻게 버리느냐? 버린다, 버린다. 안으로 버리느냐? 바깥으로 버리느냐? 바깥으로 버리면 내버리는 거고, 안으로 버리면 써버리는 것, 내버리면 청소, 써버리면 창조. 우리는 쓴다. 그래서 일단 하늘에 구름에다 빨대를 꽂아서 하늘을 먹고 마시고 샤워가 잘 주는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자, 여기 비닐이 깔려 있어요. 바닥에다 비닐을 깔아두고 방수포 깔아두고 그 위에다가 다시 그 흙을 깔아두고 그 다음에 빗물을 박아요. 이게 빗물이 넘칩니다. 넘치면 그냥 다시 들어가요. 원래 흘러가는 물이니까. 두 번째 전개해봅니다. 전개 어떻게 하나? 물을 모아야지. 모은다? 모은다. 자, 서울대학교 빗물연구센터 우리 한물과사팀 만났습니다. 거기도 와서 보고. 자, 빗물을 모은다. 사람을 모은다. 모으는 거 상상을 모은다. 모은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함께 모아야지. 물만 모으면 그릇은 어떡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모인다. 그리고 그 모아서 야, 이 물을 먹게 합시다. 그래? 먹자. 먹게 하자. 먹고 마시게 하는데 수질을 알아야지요. 그럼 수자원 공사.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깨끗한지, 수질이 어느 정도인지 좀 점검을 해봐야겠죠. 네. 일단 서울대학교 빗물연구센터 천수 실험실을 제주에다 땅에다 만들어요. 일단 비 올 때부터 와서 실험하자. 간판부터 걸어놓습니다. 사무실은 없어요. 사무실이 필요 없죠. 바깥에서 비가 오니까. 자, 그리고 빗물 식수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국제 세미나도 같이 열어요. 네, 열어봅니다. 국제 세미나 수자원공사에서 쭉 점검을 해봐요. 네. 검사를 수질 검사를 딱 해보니까 다 좋네. 염소만 넣으면 그 즉시 먹어도 될 정도. 아주 이렇게 깨끗한 건 처음이다. 네. 이거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만들어야겠다. 지금부터 연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약이죠. 그래, 물을 관리. 아까 이제 오늘 물 관리에 대해서 좀 과제가 많습니다만, 관리 단계 같이 가가지고는 보다는 더 한 단계 올라가야겠다. 그것이 바로 도약의 단계. 써야죠. 기왕이면 잘 써야죠. 기왕이면 멋있게, 폼나게, 브랜드처럼. 자, 도약. 자, 필터테크. 우선 필터링 하는 업체 회사가 있습니다. 네, 필터테크라고. 대전에 있는 회사인데. 자, 이 물을 갖다가 더 좋게 필터링 해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최고의 물을 만들자. 최고의 먹는 물, 최고의 마시는 물. 우선은 소재 개발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연결을 해봅니다. 자, 최고 거기에 꿀이, 벌꿀이 유명하죠. 그래, 꿀을 넣으면 꿀물 브랜드가 만들어지겠지. 자, 하동이 막걸리 좋단 말이죠. 거기서 누룩을 보내고 쌀을 보내와서 최고의 이 물을 섞으면 또 하늘물과 최고의 막걸리가 되겠죠. 또 노을에서 지금 저 만드는 거 있죠. 다른 텃밭, 맥주 만드시는 거 있죠. 그 맥주 기술을 다시 여기다 하게 되면은 다시 제주에서 만드는 노원 맥주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단계, 아예 물의 축제를 열어라. 축제, 물 없는 데서 물의 축제를 열어야지. 사막에서 축제를 열어야겠죠. 물의 테마공원을 만든다. 하늘과 직거래 하기 때문에 물세는 걱정 없잖아요. 자, 그래서 축제의 단계까지를, 융합의 단계를 상상해 봅니다. 다음에는 자, 물만 먹고, 자, 먹고 살기만 하면 능사가 아니죠. 철학이 있어야지. 철학과 사상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 물과 함께 노자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물과 함께 노자? 어떻게 노자? 물과 무와 유의 결합.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땅에서 나무를 심으니까 숲이 됐고, 돌을 쌓으니까 담이 됐고, 또 물을 모으니까 연못이 되더라. 무에서 유가 되더라. 무와 유를 결합해 봅니다. 물이 흐르듯이. 그래서 상선약수. 자, 무와 유가 있습니다. 무와 유를 연결을 해봅니다. 이런 일 안 해보시죠? 심심하니까 해봅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적재정신 아니라고 안 할 거예요. 자, 무와 유를 연결하면 뭐가 될까? 길이 나옵니다. 길. 길은 뭐냐? 길도자. 도는 뭐냐? 도덕경. 도덕경 누가 썼나? 노자. 노자 어디 사람? 중국 한남성 낙양 루현 사람입니다. 따라가요. 노자 연구원장을 만나요. 저 한국에서 왔는데 노자 좀 불러주시오. 웬 노자? 당신 노자 얼마나 쉬? 나는 노자 모릅니다. 노자도 난 모를 거죠. 일단 막아야 됩니다. 그럼 그렇지만 나는 없을 뭐 있을 일도 자, 그리고 상상력도 서 먹고 있는 사람이요. 어, 그래?
야, 다른 사람들 도덕경 달달 외우는 놈들 하나도 써먹지 못하는데 아니 이렇게 세 개나 써먹고 있어? 거기다 상선약수까지? 그래서 형제가 되었어요. 형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자, 주강주라는 술이 있어요. 53도 조조가 마시는 술이래요. 안전자리에서 한 병 서로 딱 마시고 거기가 바로 도원결이 있던 땅 아닙니까? 도원결을 해. 자, 일단 노자 줄게. 어떻게? 마시고 관리하는 정도에서만 머물러 가지고는 우리가 현대 문명을 따라갈 수 없을 것이다. AI 시대를 따라갈 수 있겠냐? 못 따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물을 음료할 때 상상으로 음료했을 때 물이 흐르듯이 다음은 빗물이 환경을 만듭니다. 진경산수 물이 잘 고이고 자연세계 빗물이 고이면서 연못이 만들어지면서 생태가 살아나겠죠. 생태 건강도 살고 싶어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 물고기가 들어가고 연꽃이 피고 그러다 보니 새가 날아들고 오리가 날아들고 지나가던 외가리가 또 멈춰서 또 고기 잡아먹으려고 머뭇거리고 앉았고 자연 생태 문화 환경에다가 정신이 합해졌을 때 물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그럭저럭 하면서 5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합니다. 자, 물이 흐르듯이 하나씩 하나 하다 보니까 상상이 무한하게 갈 수 있는 친환경 상상나라 만들어졌다고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물하고 도서관하고 관계 없어요. 그러나 하다 보니까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말 이어가기 하듯이 꼬리꼬리 물다 보니까 도서관까지 되더라. 그리고 축제까지 되더라. 그랬을 때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소리가 만들 수,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 연못을 정리합니다.
노사 정신을 구현하는 생태 관계지가 됩니다. 지속 발전 가능한 빗물 정통이 되더라. 네, 감사합니다. 재밌으셨어요? 네. 들으신지 맞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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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질문하시기 전에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린다면, 물을 지금 빗물 같은 지금 공대이시고 저는 미술대학 출신입니다. 결합을 해야 된다. 지금 물물물 했을 때 사람들의 관심이 적어지는 이유는 저물을 갖고 놀 수 있을 정도 빗사이를 뛰어다니면서 동화가 되고 예술이 되고 한 단계 가지고 끌어올리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물이 날 만들어가지고 하게 되면 환경부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는 이거 국민적 공감대라든지 또 어떤 세계적으로 어떤 할 수 없을 것이다.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데 안, 기념식이 안 나갈 것이다. 적어도 수준을 최고 수준으로 높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 이 세상에서 물을 우리만큼 잘하는데 있는 가라는 쪽에서 문화, 예술, 정치, 도덕까지를 결합해서 한다면 이 물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너무 제가 안 맞는 얘기였나요? 박수도 없고 그래서. 그 참나라공화국에 이렇게 물을 많이 만들었는데 혹시 다른 데서 물을 갖고 오신 겁니까? 하늘에서 갖죠. 그렇다면 80개 넘어요. 우리나라 전국을 다 전축을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전국의 모든. 지금은 그게 가장 중요할 수가 있어요. 작은 수준의 집집마다. 꼭 아파트마다 이렇게 기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할 수 있게. 지금 자연정화시키는 부분들을 저희가 그 화산재를 갖다가 쭉 깔고 해가지고 그물 그냥 먹어도 될 정도로 깨끗해요. 썩지도 않아요. 고여있는 물도 썩지 않는다. 그 참으다고 있는 거예요. 물이 고이면 썩는다. 사람이 고이면 썩는 거지 물을 안 썩어야지 않는 거예요. 자연정화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린 거 이건 오늘 오후에 저녁에 첫수도밭에 가시는 거를 수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까 뭐 그 언제 보러 가자고 하시길래 선수단인가 저쪽에 갑자기 바로 갑시다 그랬죠. 번개 네, 나중은 오늘 저녁에 가실 거니까 혹시 가실 수 있는 분 같이 가셔가지고 또 더 깊은 얘기를 들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혹시나 이게 제주에 오시게 되면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좀 보여드리고 안내해드리고 그렇습니다. 이물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협업이 많이 필요할 부분이에요. 지금 어떤 분들이 어떤 걸 개발하고 갔다가 단독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식주의 모든 부분이 결합된 하나의 그 수정체 같은 걸 만든다고 하신다면 오늘 그 세미나는 아주 성공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